정감록과 2025년에 한국의 새로운 리더 등장과 진정한 지도자는 누구인가?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남 보은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조선시대의 예언서 정감록을 바탕으로 2025년 한국의 미래를 예측을 해보려고 합니다. 정감록은 조선 말기부터 불안정한 시대 속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 구원자의 등장을 예언하며 민중들에게 희망과 이안을 주었던 예언서인데요. 지난 시간에도 정감록 비슷한 얘기를 한번 했는데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셔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언급을 해드립니다. 그럼 이 예언서가 현대 한국의 상황과는 어떻게 맞아떨어지고 앞으로의 변화와 새로운 리더의 출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감록의 시대적 배경과 현대와의 연결고리를 살펴보면 정감록은 조선 말기의 혼란과 부패 속에서 조선이 무너지고 새로운 리더의 등장을 기다리며 희망을 품었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사회가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리더의 등장을 기다리며 정감록에 의지를 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으며 청년들의 취업난 속에서 미래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2.2%에 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경제적 불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의 하락은 결국 일자리 창출 감소와 청년층의 실업률 증가로 이어져 사회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정감록이 예언한 새로운 리더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물일까요? 현재의 리더가 정감록의 정도령일까요? 많은 분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지금의 리더가 정말 정감록에서 예언한 리더이냐라고요. 이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답은 아는데 이걸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정감록에서 묘사된 리더의 특징을 보면 그 인물은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민중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본질적으로 사람들을 위한 변화를 이끌어가는 인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현 리더가 추진하는 의료 문제 등은 뭔가 개선하려는 시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정책이 충분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의 공감을 부르기에는 충분하지 못하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갈등을 불러올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은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그리고 화합을 하려고 하면서 무리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청년들의 이탈률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리더가 정감록에서 예언한 진정한 지도자인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의료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의료 대란의 우려가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 영상을 올리고 이 여론조사 기관의 누시스가 실시했던 2024년 9월 28일에서 29일까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 부정평가는 70.5%로 나타났습니다.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새로운 리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감록의 예언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정감록은 혼란과 혼동의 시대를 지나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질서를 세울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리더가 그 정도령일까요? 아니면은 우리 곁에 있지만은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한 인물일까요? 혹은 곧 새로운 리더가 나타날까요? 이러한 예언은 단순히 한 인물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새로운 방향을 찾아야 하며 그 변화의 중심에는 사람들의 인식과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변화를 보면 사람들은 단순히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 있고 국민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리더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도령은 어떤 모습인가요? 오늘날 보니까 정감록은 단순한 예언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조선시대의 민중들이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꿈꾸었던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열망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 역시 다양한 문제 속에서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지금의 리더가 그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인물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한 사람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정감독은 우리에게 스스로의 변화를 만들어 나아가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리더가 등장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의 리더가 정도령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정도령의 예언처럼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 부분을 이분화시키기라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이러하니 우리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듯이 뭔가 새로운 또 기적을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요.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화합을 하면서 함께 더불어서 가야 할 상황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의 의견은 아래 댓글창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어떤 형태로든 시대의 정도령이 우리의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 아직 알림 설정하지 않은 분 알림 설정을 하시면은 제가 새로운 영상을 올릴 때마다 일바따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또 복 많이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